마포구는 겨울방학을 맞아 중고생을 대상으로 그동안 학업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. 7일부터 16일까지 3회에 걸쳐 정신건강증진교육을 실시하는데요. 최보슬 기자가 전합니다. 마포구는 겨울방학 중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월 7일부터 1월 16일까지 3회에 걸쳐 정신건강증진교육을 실시합니다. 정신건강증진교육은 스트레스 극복하기, 청소년 자존감 높이기, 전자기기 중독에서 벗어나기 등의 교육 내용으로 요즘 청소년들이 공감할 수 있고 매회 교육 시 정서행동 발달 검사를 통해 나의 정서 발달 정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. 특히 화분 만들기, 웃음 치료 및 건강한 인터넷 따라하기 등 체험 교육을 병행해 직접 학생들이 참여하는 정신건강증진교육입니다. 이번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그동안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재충전하고 신학기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 마포투데이 최보슬입니다.